그래서 껐다 켰습니다. 바나나 안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 을리 액세스 수준. 바나나 코인. 아우, 덱 줄어드는 속도 보소. 이걸 바나나가? 마름새. 아, 마름새가 왜 나와? 우와. 애매하게 났네. 이거 마름새 썼으면 잡았나? 아니지, 똑같지. 네, 똑같은 게 아니라 데미지 덜 들어가지. 아니, 그거 왜 써? 아이씨, 클릭 미스입니다. 와, 낡은 동작까지 나와. 아씨, 이거 어떻게 잡지? 되게 욕심이 가득하구나. 처분, 압도 단투, 압도 고생이? 마름새 변하죠. 당근 빻다 변하죠. 마름새 집는 거 몇 번 했는데. 마름새 고챙이. 아씨, 압도 집으면 괜찮을란가? 압도 고챙이 100개다 제발. 잡긴 잡겠다. 와, 다리 꺾기로 갈까? 무력화 다 꺾? 일단 덱이 겁나 얇으니까 해보자. 상자 하나 더 갈까? 아, 잠깐만, 덱 얇은 건 좋은데, 잠깐만, 지금. 뭘로 딜하고, 뭘로 잡지? 일단, 뭐, 다리 꺾기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잖아. 다리 꺾기 하나 더 나오면은, 아모른 직다. 얘 가끔씩 똑바로 안 지워주더라. 킹짱저. 다음 상자. 힉, 팅샷.
그래도 힉 아닌가? 힉 받다 주시바. 뭔가 되게 조금 신기해져 가는데? 뭐야? 데미지 계산 잘못했네. 이러면 괜히 잤네, 강원할 걸. 압도냐, 전문성이냐. 편안한데? 덱 9장이야. 너무 좋고. 덱 9장에 전문성도 있고, 무력화랑 다리 꺾기도 되고. 닭꺽 하나 맞아 나오면 끝이네요. 공이 희귀 열리란다. 아드! 잠깐만, 아드냐, 전략가냐, 요것도. 그냥 아드 집고 다리 꺾기만 한장더 집으면은. 거진 끝이긴 한데. 물론 그렇게 짜도 이제, 인공물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아드하죠. 압도가 돌 정도로 충분히 되게 얇으니까. 와. 너무 얇아지는데요? 타격을 지워야 되나? 타격 수비를 지울까? 아니야. 잠깐만. 수비 마르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거 전문성 강화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얇아지는데? 이거 다리 꺾기만 나오면 되는데 상점 바로 가보죠. 아니면 그냥 엘리트를 뛰어볼까? 종이 힉 믿고 엘리트 뛰어보는 것도.
핑핑이. 그놈의 핑핑이.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개꿀압축. 이거 환살 구르기 리킥 돌진. 일단은 다리 꺾기 두 장을 노려보죠. 엘리트 가보게요. 에, 마음이 바뀜. 다리 꺾기. 근데 이거 꼭 집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 아유, 다 꺾. 아씨, 안 아프. 아, 이거 왜 꼭 집어야 돼? 아, 짜증나. 취소 안 되냐고. 제비 필요하긴 한데. 근전? 벤전이 희귀도 높으니까 집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비는 어차피 잡목들 잡다 보면 나올 거고. 조짐. 그냥 집중 꼬챙이 길각인데. 아예 마름수 왜 또 나와 저거. 얘는 좀 강적이네. 90댐. 공포 안 나오나? 맹독 총매 단두사. 아, 쫄려. 아이고, 이런.
생각해보니까 저거 부상 들어오네. 오른쪽과 먼저 꼬챙이로 잡고, 안 돼. 분노, 에너지 포션, 프레체. 프레츠의 타격감 좋죠.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띠띠띠띠띠띠띵. 반사신경. 집중 생존자 반사신경이면은 잘한 짓인가 모르겠다. 이래서 전략가가 더 좋았을지도. 김박집 다리 걸기 하나 나오면은 지울 수 있긴 한데. 상점에서 지울 수 있으니까 하나 받아볼까요? 와! 개꿀. 욕심부렸네. 잠깐만. 수비는 하면서 합시다. 아닌가? 오히려 높이가 가려는 게 욕심인지도 몰라. 암튼.
공이힙 너무 좋고. 제비. 제비 안 써도 될 정도로 얇지 않나 되게? 아니 제비란다 고개. 아씨 아, 이러니까 진짜 전략가 아깝네. 전략가면 딱인데. 나 진짜 전략가님 그립습니다. 오예. 전략가님 여러 마리 어둠이 같은 거 어떻게 잡지? 네, 뭐 어떻게든 잡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못 잡는 건 아니지. 전략가도 빨리 강화하고. 아, 전략가란다. 아이, 전략가 생각밖에 없네. 전문성도 빨리 강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다리 걸기가 한 장 더 나오면. 다리 꺾기. 다리 걸기가 아니지. 네, 광기 쓸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리 꺾기는 왜 안 나오죠? 자기력이요. 다된 덱에 자기력 뿌리기? 킹끼. 휴. 타격 다짐. 속 편함. 이제 다리 꺾으면 쿠프트 줌. 오케이, 돈다.
안 돈다. 아니 잠깐만. 왜안 돌지? 아그 전문성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는구나. 고개를 넣었어야 했네. 어쨌든 무한으로 안 도니까 그거만 유의해서 플레이하면은 될것 같네요. 무한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고 플레이하면 될것 같네요. 이거 공포 환살이 없어서 그래요. 환살 공포. 환살 하나 주시죠. 에너사이저가 탐난다. 내가 뭘좀 잘못 돌린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재수 좋은 만큼 돌릴 수 있구나. 돌리는 거좀 연습해보자. 저 5장 중에 전문성이 잡히면 돌고 안 잡히면 안 도네. 이렇게 잡혀도 돌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안 잡힐 수 있지? 전문성이? 안 잡힐 수 없구나. 이거는 100%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다 거꾸로 뽑으면은 오케이고. 아, 그거 말고 이거. 이 상태에서 집중으로 이렇게 버린 다음에 두 장을 뽑아서 여기에 이제 저거 전문성이 들어있으면 당첨이고 안 들어있으면 꽝임. 룬피다, 룬피. 룬피특 괜전 쓰레기든 괜전으로 한장 더요? 아니 닭고기로 전문성 뽑을 수 있나? 전문성 쓰고 닭고기로 전문성 뽑고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
룬피. 한장 남았을 때 바꿔. 엘리트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엘리트 네 마리 루트 있네. 상점 가서 다리 꺾기 한번더 찾아보고. 아니, 나 물음표 가서 칼날 여왕이나 찾아보는 게 나은가. 핑핑이 스포 무엇?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안 봐도 핑핑이었다. 여기서 전문성으로 뽑고, 다리 꺾기로 뽑고, 안 뽑히네. 끝까지 들어오면 안 됐나? 끝까지 들어오면 안 되네. 한장더 지워야겠다. 그나저나 현두미는 꼬챙이로 처리가 안 되니까 한참 때려야 될것 같네요. 다리 꺾기로 잡아야 돼, 애들. 아, 이렇게도 도네. 이건 몰랐네. 다리 360도로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더 넣을 필요 없네. 전문성 다 꺾, 전문성 다 꺾, 전문성 다 꺾, 전문성. 전다 하면 되잖아. 소름 돋네. 여기서 아드레날린 지우고 하이랜더랑 거지랑 둘다 챙기면 되겠다. 아, 잠깐만, 근데 저거 보스 핑핑이잖아. 이제 불쾌 나오면 집어야 됩니다. 오케이, 칼 날려봐. 무한 준비됐죠? 안 됐네. 더 뽑아야 돼. 골칫거리 지워야 되나? 아드도 지워야 되고, 골칫거리도 지워야 되고. 골칫거리 못 지우지. 아, 이 가시 진짜. 야, 가시 내려 임마. 가시 내릴 때까지 좀 참겠습니다. 분노 조절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피로 없긴 한데 딱히 뭐 지울 것까지야.
어차피 쓰면 없어지니까. 아, 잠깐만, 왜덱 돌리고 있지? 아, 근데 사일런트 하면서 덱 돌리는 건숨 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숨 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살기 위해서? 그러네, 숨 쉬는데 이유가 있네. 덱 돌리는 데는 딱히 이유가 없는데. 아무 말 대잔치. 담뱃대. 아, 뭐 얼마나 지우라고 담뱃대를 줘. 아, 뭐 주니까 고맙긴 한데. 뭐 주니까 고맙긴 한데. 뭐 지우라고. 라가굴린, 라가굴린. 얘는 화상 넣었네, 이제. 화상극혐 탈출구 핑핑인데. 아이, 핑핑이 진짜 분위기 다 깨네 저거. 하 진짜 씨. 아니, 아유, 핑핑이 저거 분위기 하나도 못 읽고 저거. 깝깝한데 뭔가 좀. 환살, 공포, 불쾌 이런 것들. 6번 유물, 두 장 지우는 보스 유물입니다. 킹갓 세 장. 충성, 충성. 아유, 저거 은혜 세월에 때려잡고 있냐, 아유. 아, 답답해. 아니, 나 답답해 뒤지겠네, 잠깐만. 모아서 불쾌 안 나오나?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잔뜩 쇼만 하고 실속이었네. 실속 좀 챙겨야. 아유, 이것도 오늘 세월에 잡어. 잠깐만. 아이고. 으, 답답해. 망단 흐릿한 굴기. 이 덱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 답답. 내가 지금 압도를 쓸 게 아닌데 왜 자꾸 쓰고 있지? 화상 얻는다. 이번 턴에 압도 몇 번만 쓰고. 다음 턴에 잡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덱만 돌렸네, 진짜. 실속 없이. 하지만 그게 사일런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드림캐쳐 에너지 포션 정밀히 왜 나와. 에너지 포션도 20딜 올라가고 화염 포션도 20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에너지 포션을 쓰자. 불쾌해주세요. 불쾌해. 아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그냥 아유 모르겠다. 참아야 한다. 에 뭐라고 이게 뭐라고.
교살? 이게 뭔 짓인가 싶네요. 아이스크림 교살. 아 근데 보스 팀핑이잖아요. 교살도 중첩돼요. 아, 불쾌가 왜 안 나오냐. 쟤들도 충분히 잡을 만한데 만나니까 졸리네.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생존자를 썼어야 했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전문성 나왔네요. 큰일 날 뻔했다. 생존자를 썼어야 했는데. 1대만 더. 실수도 정도 버텨야 될 거냐. 이제 화상 두 장 추가라서 아까처럼 막 돌릴 순 없겠지만 어차피 꼬챙이 한 대만 때리면 끝나니까. 공부한 먹었어야 했나? 걔도 있으면은 아까처럼 막히는 일 없을 텐데 보스가 핑핑인 게 문제네요. 아이 걔도 딱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핑핑이 너무 낄낄빠빠 못하네. 아지 형? 왜 거기서 나와?
아, 진짜. 공부함도 먹지 말걸. 어쨌든, 압도를 세는 게 중요하다. 압도로 150포스트까지만 쌓으면 돼. 6포스트. 12코스트. 아, 근데 이거 진짜 핑핑이 어떡하지? 아, 아이스크림이지. 아씨, 까먹고 있었다. 아, 까먹고 있었어. 공포 나옴. 아드 지우고 저거 가자. 거지도 하자. 진짜 공포 이제서야 나오네요. 12코스트. 아, 압도 써야죠. 아, 몰라, 대충해, 아유. 덱 돌리기 귀찮아 죽겠네, 아우. 정도껏 돌려야지, 압도. 18, 25코스트. 됐다. 아, 진작에 됐네. 아, 근데 약화 걸림. 왜? 싫어. 아들 지우고 거지 하자, 거지. 근데 끝내 저거 안 나오네. 독파 할까요? 아니, 근데 독파하면 거지. 아들 지우는 의미가 없잖아. 변성, 아니, 변성. 아, 뭔 소리야, 변성을 왜 써? 제비. 아, 이거 진짜 압도만 열라 쓰다가. 생이로 킬 갖고 오는 그런 변태 같은 덱이 될것 같은데. 네, 희귀 카드 없으면 저 주는 추가 점수가 있어요. 실수했다. 근데 살았다.
잡았죠? 아니, 어랄 왜 주는데. 도플갱어 개꿀이지만 거지한다면서. 아이, 괜히 거지한다 해가지고. 크리탄. 크네. 필요 없네. 가시 나와서 수면 시간입니다. 옆에 거 먼저 잡긴 하겠다. 아니 중아 카피카피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카피카피님 어서오세요.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헉 감사합니다. 오 와 야근수당. 아유 카피카피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신난다. 감사합니다. 예, 오, 야근수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이 최고야. 예. 잡고 돌리고 집중 쓰고 무력화 바꿔 프리타임 계속 쌓이는 건가? 어휴. 압도를 얼마 안 썼구나. 하지만 예전에 내가 아니다. 널 반으로 쪼개겠어. 이거 코스트 남는 거 환불해주면 되나? 찔러보라. 헛소리하지 말고. 쩍쩍쩍쩍쩍. 속도 포션 괜찮겠는데? 다리 걸기. 아, 핑핑이 때문에 진짜 덱 그지같이 바뀌네. 아까 덱 몇 장 없을 때 되게 깔끔했는데. 프리탐 존버가 될 것 같네요. 하이랜더지. 프리탐으로 존버하다가 한탕하고 끝날 것 같네요.
이거 저주 나오면 어떡하지? 아, 되는구나. 아씨, 놀래라. 자, 방어도 보자. 142 흐리턴 4턴, 흐리탐 4턴. 이제 압도 흐리탐 요런 거 돌리면서. 이거 드로우에 코스트 낭비할 필요 있을까? 있구나. 결국 코스트 뿔리고 공포 걸려있는 1패 때 오챙이로 끝을 내야겠죠? 아, 이것도 수면각인데. 아씨, 한대 칠까? 아, 잠깐만, 이거 언제 잡냐? 아, 핑핑이 때. 아, 핑핑이 맛 아니었으면은 안 이러고 있지. 아, 뭐꼭 지금 쓸 필요 없죠. 생각해보니까 방금 내가 써서 더 늦게 잡게 바뀌었네. 압도, 집중, 흐릿함, 요것만 쓰면 되죠. 다른 건 딱히 필요 없어. 금방 잡겠네. 다음 턴에 잡겠다. 이번 턴인가? 15. 그네, 이번 턴에 잡네. 이게 정령 사일런트란 말인가? 내가 알던 사일런트가 아닌데. 2555점! 아, 2555점! 오우야! 신나다잉. 아, 근데 진짜 잠 오는 덱이다. 아우, 씨. 에, 거지. 잠깐만, 하이랜더. 아, 여기 있구나. 옆에 가서 못 봤어. 예. 근데 저거 시간 점수 못 받았네. 구악 4분 때문에. 네, 머리만 좀더 똑똑했으면은. 네, 뇌정지 와서 4분 늦음. 그래도 마지막에 흐릿함이 나와줘서 살았네요. 종이 힉 사김.
아, 오버킬이 왜 없지? 꼬챙인데? 아씨. 아니, 꼬챙이는 오버킬도 안 돼? 허참. 허참. 개똥겜. 꼬챙이는 맞다가 죽어서 안 되나 보네요. 종이 희김. 아이고, 힘들었다. 아, 자러 갑시다. 거지.